네, 정말로 반갑습니다. 우리 양승조 위원장님, 그리고 정원호 공동위원장 두 분께서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핵심적인 조직이라고 할수 있는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를 아주 튼튼하게 새롭게 꾸려서 이제 다시 출발하게 됐습니다. 오늘 참여하신 많은 분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우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확실하게 책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다 환영하고 응원합니다. 저도 이제 지방정부 책임자 출신이어서 이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남다른 소회가 있습니다.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말이긴 한데, 토크빌이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.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다.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 배우는 과정이다. 실제로 맞습니다. 우리는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국민이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1인 1표의 국민 주권 국가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지리적 한계나 또 많은 인원수 같은 규모 문제 때문에 직접적으로 의사결정에 모든 국민이 참여하지도 못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함께 책임지지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. 그래서 결국은 간접 민주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국민주권주의를 제대로 실천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경험해 온 일입니다. 좀더 작은 규모로 나눠서 즉 분권하고 좀더 가까운 거리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민주주의 과정에 참여하는 즉 자치, 이 분권과 자치라고 하는 게 제대로 실천되는 장으로 지방정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됩니다.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지방자치는 참으로 큰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. 김대중 대통령께서 목숨을 건 단식으로 지방자치를 실제로 현장에 도입했고,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통과하면서 지방자치가 실질적이고 좀더 구체적으로 현장화됐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우리 민주당도 지방정부의 이 지방자치를 통해서 그 저변을 넓혀왔다고 생각하고,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지방자치를 통해서 확대되고 뿌리가 튼튼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앞으로도 우리 참 좋은 지방정부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, 지방자치가 확고하게 뿌리 내리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, 여기 계신 우리 위원 한분한 분이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 여러분들을 믿습니다. 고맙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재명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.